자, 오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열 가지 중에 두 번째, 2위를 차지한 뉴스인데 5월 동주냐, 풍우 동주냐, 사자성어가 등장을 했는데 그 의미를 잠시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무대와 공주 시즌2가 시작됐다. 무대는 누구고 공주는 누굴까?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무성 새 대표 현충원 방문부터 일정을 시작했는데 그 영상 함께 보시면서 대표로서의 첫날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요. 네.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지금 국립현충원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네. 모습입니다. 김을동 최고위원 모습도 보이고요. 나경원 네. 그 동작을 후보도 함께 있고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가 방명록에 쓴 메시지도 네. 좀 화제가 됐는데요. 방명록에. 네. 새누리당이 보수 대혁신의 아이콘이 돼 우파 정권의 재창출의 기초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묵념하는 모습인데, 그 방명록 얘기 한 번만 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네. 어제도 수학연설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새누리당이 보수 대혁신의 아이콘이 돼 네. 우파 정권 재창출의 기초를 구축하겠다. 지금 그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방명록에 쓴 내용입니다. 네, 그랬군요. 보수 대혁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자, 시간이 좀 흘러서 여기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네, 이번에 세 곳에서 네.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수원, 네. 수도권의 승부처죠. 여기서 현장 네. 최고위원회의 열었습니다. 네, 이기겠다는 네. 각오겠죠. 네. 저는 오늘 회의에서요, 김무성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은 당원 명령을 수행하는 머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을 낮추면서 네. 그렇죠. 그 당 대표는 당원 명령을 수행하는 머스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자신의 희생을 해서라도 네. 어떤 정권 재창출하겠다.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로 벌어지는 네. 재보궐 선거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제일 첫 방문지로 수원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점심 식사를 즈음해서 청와대를 방문했잖아요. 네. 청와대 모습 확인하면서 오늘의 본론에 해당되는 걸 텐데 새로운 당청 관계의 그 가능성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오늘 오찬을 바로 청와대에서 그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했습니다. 대단히 전격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어제 김을동 최고위원이 네, 지금 거수경례를 했네요. 그렇죠. 백야 김자진 장군의 딸, 아 손녀죠, 손녀답게. 네. 시작이 되면서 또 당도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같이 출범을 하게 되면 서로 처음부터 이렇게 호흡을 맞추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오셔가지고 우리 당원들의 힘을 갖다 많이 받아가시니까 저도 마음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락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풍우 동주다.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한별 탄 공동 운명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잘 모시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자, 풍우 동주를 하지 않았느냐? 네. 한별 탔으니 잘 해보자네요. 네. 어떤 충성 맹세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이남희 기자? 비바람 속에서도 같은 배를 탄 공동 운명체. 네. 그 네. 비바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좀 힘 합쳐서 이겨나가자. 네. 사실은 그 김무성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네. 당신이 당대표가 되면은 박 대통령 잘 보좌하지 못하고 네. 좀 갈등 관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왔는데 네. 오늘 만남이 좀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네. 정말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풍우동주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풍우동주, 네.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우리는 한배 동주다 그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영상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당당히라고 네. 표현하면 좀 마음이 쓰릴 수도 있겠지만 네. 2위를 차지한 네. 허청원, 친박계 마티형이라고 하죠. 네. 허청원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몸이 아팠다고 하죠. 성대 결절이라고 해요. 어제도 네. 목소리 들어보시면 네. 알겠지만 이제 서청 네. 최고위원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목소리셨어요. 그 네. 목소리였는데 이제 성대 결절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일각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서청원 최고위원 측에서는 네. 일단은
이번 주는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아하. 못 나온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픈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또 고민하는 것이 결국은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무성 네. 대표랑 서청원 최고위원이 계속 좀 갈등을 빚었었는데 계속 지도부가 갈등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몸이 아파서 몸을 추스리는 거지만 네. 분명히 지도부에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좀 갈등 관계가 간다면 서청원 최고위원이 네. 그 중간에서 조정하는 네.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또 하나, 김무성 대표가 다 못하는 네. 야당과의 관계도 서청원 최고위원이 잘 뒤에서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서청원 최고위원이 결국 2위로 당선이 되긴 했지만은 네. 분명히 김무성 대표의 대표가 네.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서청원 최고위원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위, 2위 정말 피나는 경쟁을 벌였는데 누군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2위를 한 패자가 보이는 모습, 그 가치를 저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몸살이 날 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보여드리지 못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일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서청원 후보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어제 1위, 2위 후보의 모습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나온 연기 여러분, 저는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김무성 후보에게 제가 잘못한 것은 화토 사과하고 김무성 의원과 함께 1등이 되든 제가 1등이 되든 대표가 되든 안 되든 화해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네, 굉장히 격정적인 연설 보여주는 게 서청원 후보의 모습입니다. 네. 선거 결과 거의 다 끝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음악이 울리는 가운데 예, 1, 2위 후보 포옹하고요. 네, 본인의 승리. 프랭크가 집중적으로 터지는 모습 네, 봤습니다. 승리를 확정한 다음에 그 화해 포옹인데요. 새누리당 전당대회, 네. 당내의 전당대회지만 사실은 대선에 버금갈 정도로 네. 감정싸움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전당대회를 치른 다음에도요. 네. 저런 식의 후유증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2010년 전당대회 때 안상수 후보, 네. 홍준표 후보 거의 혈투, 사생결단의 혈투를 벌였는데요. 네. 결국 홍준표 2위를 했죠. 차점자 현충원 참배 불참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상수 최고위원 대표가 된 안상수 본인도 네. 그날 너무너무 탈진해서 오후 일정을 전부 취소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격정적인 대결. 펼쳤는데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서청원 네. 최고위원 71세 고령인데다 이렇게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탈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아프다. 거기 인정은 네. 하는데요. 네. 아픈 게 진짜 아프냐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사부타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괜히 걱정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서청원 최고위원 어떤 모습 보일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선 과정에서 네. 그 두 사람이 워낙 감정적인 네. 말도 오가고 상처를 주기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많이 예상했습니다. 저게 누가 되든 간에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당내에서 관계가 굉장히 거꾸로울 것이다 네. 네.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불식시키기 위한 얘기들 같은데 저렇게 화해를 하면 네. 실제로도 진짜 화해를 하는 건지 마음으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본인이 친박의 맏형이란 역할, 좌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주류 네. 위주로 짜여진 당대표 최고위원들 체제 속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할 일 상당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맨 마지막 줄 보시죠. 이제 친박, 비박 다 없어진다. 그렇게 만들 거다 했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다 같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는데 아,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더라. 그리고 우리를 비박으로 분류하더라. 그래서 좀 화가 났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지나갔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이행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저 말은 조금 울림이 있는 게 본인 스스로가 네. 친박 좌장 역할을 했다가 비박 또는 탈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정치적 숙명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저와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만남, 운명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운명의 두 번째 시즌2를 맞았는데요. 앞으로 당첨 관계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몇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이제 최고의 앞서 예고해드렸던 거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취재했다가 신문지상에 좀 보도를 한 내용인데 저희가 공주와 무대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장면을 소개해드릴게요.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과거에 이랬었고 그러니 앞으로 어떨 것 같다 짐작을 좀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2007년 네. 그 아주 세계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가 맞부딪혔던 새누리당 대선 경선 당시의 상황입니다. 네. 당시 김무성은 친박의 좌장이었고요. 그래서 네. YS의 양아들 뭐 그런 식으로 불립니다. YS가 굉장히 김무성 대표를 예뻐했고요. 그래서 찾아갔죠. 상도동으로 찾아갔을 때 YS가 네. 박근혜 후보는 안 된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이 된다. 선견 지명이 있었던 거죠. 밤의 정치인답게 딱 맞춰버렸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카카 제가 친박에서 넘버원입니다. 제가 나가면 배신자가 됩니다. 배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죠. 그렇지만 자기는 그럴 수 없다. 의리의 정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YS의 답이 참 재밌네요. 네. 네가 넘버원이었나 몰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진짜 몰랐을까요? 서로 너도 알고 네, 나도 알고 남도 네. 알고 다 공인된 사실인데 저렇게 얘기를 한 건 짐짓 네. 동을 하면서 그 김무성이란 사람이 그 박근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아주 정확히 짚어준 그런 뭐 그런 정치의 감이 아주 팽팽하게 살아있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네. 이명박 정부 시작됐는데 이 두 사람의 갈라지는 계기가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렇죠. 친이계에서 네. 김무성 의원한테 특임 장관 해달라고 제안을 했나 보군요. 그렇죠. 친박과 친이의 갈등이 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끊임없이 여의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들이 왔었고요. 청와대에서는 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지만 네. 그러면서 친이계 쪽에서는 김무성이라는 사람, 친박의 좌장이라는 사람은 계속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특임 장관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네. MB 제안을 듣고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특임 장관 하면 네. 양쪽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집권 세력의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큰 용기를 내서 제안을 했는데 그러나 박근혜 의원은 네. 제 생각은 달라요. 특임 장관 그거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아주 냉정하게 답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친박에는 좌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요 네 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더니 답이 나왔군요. 네 김 의원은 친박 좌장이시잖아요. 김 의원님은 님자를 꼭 붙이시나 보군요. 네. 김 의원님은 친박 좌장이시잖아요. 네, 5개월 위죠. 네. 그렇지만 주종 관계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고요. 네. 저 김 의원님은 친박 좌장이다.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좌장이 아니다. 여기는 친박 좌장 없다. 당신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그런 내용이 함축돼 있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저 만남 이후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서운함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론을 펴입니다. 아니 그래도 외연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친박이나 박근혜 대표님께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재차 좀 반론을 폈는데 역시 단칼에 잘렸습니다. 저 얘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뭐 저라도 굉장히 무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장관이 하고 싶습니까? 장관 병 들리셨습니까? 이런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얘기를 들으면서 김무성 대표는 네. 참 이분 정말 기가 굉장히 세시구나. 네. 내가 모셨던 분이지만 참 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무성 네. 대장과 공주의 관계가 네. 저렇게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애증의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굳이 네. 비교를 하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연료가 있어요. 그 네. 물과 메탄이 꽁꽁 얼음 형태로 굳어 있는 이제 네. 하얀 고체인데 연료로 따지면은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고 네. 김무성 대장은 네. 그 확 탔다가 사라지는 짚불, 네. 지푸라기에 불 붙는 그런 네. 걸로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재밌는 비교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친박계 의원들 모임인 여의도 포럼이 중국에 이제 방문을 해갖고 오는 길에 아 중국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마무리 짐을 챙기면서 김무성 대표가 그랬답니다. 선물은 몇 개나 사면 되노? 그랬더니 유기준 의원의 답을 네, 했네요. 유기준 의원이 누구누구 거 이렇게 두 사람 선물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더니 굉장히 언짢아 하면서 다시 물었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것도 챙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박근혜 거는 와 없노?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했더니
약간 이제 화를 내는 듯한 음성으로 네. 야 박근혜 거도 하나 챙기라 하고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항상 네. 박근혜 공주에 대한 애증의 네. 마음을 묻고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요. 아까 대화를 보면요. 박근혜 대표, 당시 전 대표인데 김무성 의원님은 친박의 좌장이잖아요. 라고 님자를 늘 이렇게 붙이는 걸 볼 수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 부를 때 호칭이 없네요. 네. 박근혜 거는 와 없노. 박근혜 거도 하나 챙기라. 경상도 남자들이 말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알려지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좀 불편해하지 않나요? 본인은 오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나이가 더 연장자니까. 5개월 연장자. 심지어 예전에는 네. 뭐 네. 가스나 가스나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글쎄요. 뭐 정치권에서 비밀이 없기 때문에 뭐 네. 김무성 대표는 그런 어떤 사석에서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말 모두 네. 전해질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약간 편하게 얘기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얘기들이 결국에는 두 다리, 세 다리를 건너지면서 네. 대통령에게도 가끔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친 발언, 좀 정제되지 네. 않은 발언들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굉장히 조심하게 됐고요. 제가 의원실에 가서 봤더니요. 네. 3, 4, 1원. 네. 이런 글귀가 굉장히 크게 의원실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 김무성 의원실에는 3, 4, 1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 네. 세 번을 생각하고 한 번을 말하자. 아하. 본인이 설화가 많았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겠다. 네. 그런 의지를 담은 건데요. 박 대통령 네.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04년 벌써 10년 전인데 박근혜 당시 대표가 한나라당의 천막 당사를 지으면서 당을 재건할 때 바로 밑에 최측근 사무총장을 일했던 그 관계거든요. 그런 친박 좌장의 역할, 탈박, 복박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가 됐습니다. 당 대표와 대통령 이 관계 어떻게 맺어갈지 저희가 뉴스타파에서 정밀히 추적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